자, 2단은 1회. 자, 1회 두 번째 작품. 우리 수라라는 시를 볼 거야. 조금 신데 시 같지 않은 조금 긴 듯한 시는 어떻게 우리 되게 짤막짤막하게 느끼는데 이게 행이 조금 길어요. 그런 시를 볼 거야. 자, 그러면 시를 보기 전에 시에 대한 개념부터 봐야 되겠지. 시는 길다, 짧다, 짧다. 짧은, 자, 시는가 뭘까?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느낌. 내가 떠오르는 생각, 느낌은 운율이 있는, 리듬감이 있는 언어로 보였어. 압축해가지고. 그래서 짧어. 압축해요. 표현한 글이 시다. 자, 시의 구성요소 세 개야. 주제, 운율, 심상. 주제, 운율, 심상. 주제는요, 뭐야? 중심 생각이겠지, 그치? 중심 생각이고. 이게 시의 3요소야. 주제, 운율, 심상. 자, 주제는 중심 생각. 운율은 뭐야? 리듬감. 말할 때 읽으면 느껴지는 리듬감, 가닥, 가라. 심상, 우리가 시각, 촉각, 뭐 이런 거 있지? 시각인지, 청각인지, 미각인지, 오감 있지? 청각, 미각, 뭐야? 촉각. 뭐가 또 없니? 후각,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심상이야.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각적인 모습, 이런 거. 이런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심상이란다. 시의 구성 요소 3개, 3개. 주제, 구성, 아니. 주제, 운율, 심상. 그 다음에 시의 종류가 우리는 지금 이 시가 자유시야. 자유시인데 뭐 형식이 딱 정해져 있는 거 있지. 형식과 규칙이 맞추어서 이게 시조가 시조. 대표적인 게 시조야. 이걸 정해진 형식이 있다. 정형식. 우리가 보는 건 다 자유시, 자유라는 형식이고요. 산문시는 행과 연의 구분 없이 산문 줄글처럼 쓴 시야. 그리고 내용에 따라 자기의 감정을 노렸으면 개인의 감정 정서는 서정시. 서사가 뭐니? 이야기지. 이야기를 한 시는 서사시. 극시는요, 희곡의 형식을 갖추고 지은 게 극시. 그 다음에 시의 전달자 있지. 전달자. 시의 전달자는 시의 화자야. 시적 화자라 그래. 시적 화자. 시적 화자인데 이게 시인일 수도 있고, 일 수도 있고, 시인 이꼴 화자일 수도 있고, 시인 이꼴 화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꼭 화자일 필요는 없어요. 뭐 어른이면서 아이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있고, 남자이면서 여성적 목소리를 내면서 하는 시도 많습니다. 자, 시의 화자는 시의 내용을 전달하는 인물. 자, 시인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에 특정한 성격, 태도, 목소리를 부여한 시의 장치가 화자야. 시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있지. 자, 시적 상황과 말하는 이의 정서와 태도는요. 상황은요. 어떤 처지에 있는가? 처지 있는 시간적, 공간적, 심리적 상황을 말하고 정서는 자, 다양한 감정이겠지. 그 상황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 태도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걸, 불쌍하게 여기는지, 안타깝게 여기는지, 비판하고 있는지. 자, 그 상황에 대해서 보이는 대응 방식. 정서와 관련이 있고요. 어조. 어조는 말투야, 말투. 비판적인 말투인지, 불쌍하게 여기는 말투인지, 그 어조와 함께 드러난다. 자,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설명에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세요. 자, 첫 번째, 주제, 운율, 함축성을 시의 3요소라고 한다. 시의 3요소가 왜 이거야? 주제, 운율, 그 다음에 심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함축성이 아니고 심상이네. 그러니까 틀렸고. 자, 행과 연을 나누지 않는 시를 나누지 않고 산문처럼 줄글로 쓴 시를 갖다가 우리가 뭐야 그래? 산문시라 그러지. 서사시는 이야기. 그지? 그러니까 X. 자, 시인의 의도에 따라 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설정된 인물이나 사물은 말하는 이. 예, 맞죠? 사물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자, 이건 시적 화자 말하는 이. 자, 2번 문제. 다음 빈칸에 들어간 알맞은 말을 쓰래요. 시의 말하는 이가 시적 대상이나 시적 상황에 대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우리는 뭐라 그래? 정서라 그럽니다.
3번 보기의 시에 나타나는 말하는 이의 태도로 알맞지 않는 것. 야, 이거 시가 그냥 한번 나타나 버렸네. 자, 이게 윤동주의 서신에 어떤 어떤 태도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르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야. 굉장히 자기 혼자 고백적인, 누구 말하는 게 아니지.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지. 말을 건네는 게 아니지. 말을 건네는 어투 아니면 다 고백적이야. 고백적 맞습니다. 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반성적 자기 모습을 돌아보는 거 성찰적 맞아요. 별을, 자, 그 다음 볼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추구하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걸어가겠어. 의지죠. 맞네요. 근데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바람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별은 긍정적인 건데 그 별이 바람에 스친대. 일제강점기야.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을, 부정적 상황을 나타낸 거야. 희망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개념 설명했다. 시에 대한 개념 설명했고요. 어디 갔냐면 저기 55쪽으로 가서 수라라는 시를 볼게요. 자, 수라는요. 한편에 이야기가 있는 서사시야. 서사적인 시야. 갈게. 서사시는 아니고 서사적이야. 서사적이야. 55페이지 넘길게요. 수라는 우리 아수라장 알지? 막 엉망된 게 아수라장이라 그러지, 그치? 아수라야, 아수라. 사음 따위로 매우 혼잡하고 어지러운 상태. 그러한 상태고 언제를 얘기하냐면 일제강점기야. 일제강점기를 얘기하고요. 여기에 거미가 나오는 거야. 거미가 우리 민족 같다는 거야. 거미 가족이 다 흩어지거든. 그 흩어진 게 일제강점기 힘들게 사는 우리 민족 같다는 거고, 작가는 누구냐면 이제 우리 백석 시인인데, 백석 시인은 진짜 이 백석 시인의 작품은 고등학교 가면 많이 봐. 그리고 어려워. 막 그냥 막 평안도 방언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투리가 너무 많이 사용돼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어려워. 자, 평안도 사람이고요. 우리나라 시인 중에 얼짱, 굉장히 잘생긴 얼짱 중에 한 명이야. 평안도 방언을 즐거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워요. 어려운 시고, 뭐 이제 여운 안골 쪽이라든지 고향 흰바람 벽이 있어, 이건 다 고등학교 가면 다 볼 시야. 자, 볼게. 금이 새끼 한 마리 땅바닥에 날인 것을, 금이 새끼, 새끼 금이가 한 마리가 땅바닥에 떨어진 거, 니네들 어떻게 해요? 화장기가 탁 덮어, 덮죠. 탁 덮여가지고 죽이지. 그지? 선생님도 그래요. 화장기 탁 덮고 탁 밟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 시적 화자는요, 날이 내려온 것을 나는, 아, 이거, 나 이렇게 나오면 시적 화자야. 이런 걸 뭐라 그랬냐면 시적 화자고요. 시적 화자가 나네. 그러면 시적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나만 나오면 1인칭 시적 화자고요. 무조건 시적 화자가 드러나 있다야. 무조건이야. 알았지? 나는 처음에는 뭐야?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예, 선생님 이거 네모 칠게. 이 네모 치는 것은요. 네모 치는 것은, 자, 화자의 정서야.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자.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무심코 한 행동. 무심코 한 행동이, 그래도 이 사람은 죽이진 않는다. 이 화자는 죽이진 않아요. 문 밖으로 쓸어버려요.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쓸어보니까, 자, 이게 이제 차디찬은 촉각적인 심상이 드러나 있고, 촉각적인 심상이네. 차디찬 시간적 배경이야. 시간적 배경이 아주 찬밤이야. 찬밤이 선생님이, 이거 일제강점기라 그랬지. 이게 씌워진 게 일제강점기야. 자, 말하는 이가, 하는 행동이 참 차갑다. 말하는 이의 차가움.
차가움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마랄리가 얘를 갖다가 찬 밖에 갖다 버려버린 거야. 마랄리의 차가움일 수도 있고요. 또 일제강점기야. 일제강점기 이 시기가 차갑다는 것이, 차갑다는 뜻도 돼요. 자, 언제인가 금이 실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어요. 자, 나는 시츠가자가 드러나 있네. 가슴이 짜릿하다. 네모는 정서에 변하지, 그지? 왜? 화자의 정서가, 화자의 정서가 변했다. 정서가 왜 변했어요? 이 큰 거미가 모르지, 모르는데 아마 큰 거미가 새끼 거미, 어미인 것 같은 거야. 큰 거미가 새끼 거미, 어미로, 자, 여겨서, 어머, 새끼 찾아왔나봐, 불쌍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저린 거야. 어떻게 해요?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짜릿한 거야. 자, 뭐가? 정서의 변화가 나타나지.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자, 참 밖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서러워한다. 정서가 어때요? 서러움이야. 서러워한다고 정서가 나타났네. 참박 힘든 환경이라도 새끼하고 같이 있는 게 안 낫겠나? 그러면 나름 자비를 베푸고 연민을 베푼 행동이고 동정을 보인 행동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아린 가슴, 아리라고 정서가 나왔다. 아리라고 아린 가슴을 삭기도, 그러니까 가라앉기도 전이다. 전인데 정말 제일 작은, 자, 좁쌀만한 가재, 이제 갓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그리고 새끼. 이 긴 말이 지금 이 새끼를, 새끼 거미를 수식하네. 엄청 새끼 거미를 수식하는 수식어가 길다, 그지? 수식어가 긴 것은 뭐야? 화자의 연민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 진짜 불쌍하네. 그러면서 화자의 연민이 커진다는 소리야. 연민이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긴 수식으로 새끼 거미를 얘기하는 거야. 자, 거미가 이번에 큰 거미 없이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조그맣게 막 움직이는 거야. 자, 나 시체 가자가 또 드러났네. 1년, 2년, 3년이 다 시체 가자가 드러났다.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가슴이 메인데요. 또 화자의 정서가, 자, 나타났다. 그치? 자, 여기 왠지 어미를 찾는 듯 해가지고, 어미를 찾는 듯해. 아우, 너무 미안하네. 미안함과 그리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이거 도와주고 싶은 거야. 도와주고 싶은데 얘가 겁을 내요. 자, 나 시츠가자 났다.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 뭐니? 새끼거미지. 새끼거미는 나를 무서워해요. 나를 무섭게 여기며 달아나 버리며, 그래서 내가 거기서 골 보고 서럽게 한다. 서러움을 느끼는 거야. 나는 또 시츠가자 났다.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어. 자,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어. 이것은, 자, 새끼 거미를 무서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끼 거미가 나 무서워서 내 손에 안 올라오는 거야. 무서워하지 않게 하려고
하려고 어디에 손에 종이에 받아서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새끼금이지. 누나와 엄마와 누나와 흥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자 누나와 형과 자 누나와 형이 엄마가 새끼 걱정할까 봐서 만나라고 만나기로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판데 슬파하는 것은 하자의 정성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우 가족이 사실만은 같이 다 모여가지고 니네들 살아 이러는 거야. 그럼 뭐야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염원하는 거야. 회복을 염원하고요. 이때 일제강점기는 살기가 힘들어서 우리 민족이 다 불풀이 흩어진 가족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거미 가족이 있고 거미 가족을 보면서 이 하자는 뭘 느꼈냐면 일제강점기에 이 불풀이 흩어져 사는 강점기의 우리 민족을 느낀 거야. 그래서 더 안타깝고 더스럽고 더 불쌍하게 느껴진 거야. 그러면 우리 정리 한번 해보자. 1년은요 거미 새끼가 나왔어. 그래서 말하는 이 행동을 문 밖에 쓸어버립니다. 쓸어버리고 나 이거는 처음에 아무 생각 없어. 무심코 한 행동이야. 무심함이 나타나고 이 안에는 큰 거미가 온 걸 보고 아 얘가 아까 그 내가 쓸어버린 거미 엄마인가 보다 그러면서 창밖으로 쓸어버립니다. 왜? 새끼 있는 데서 같이 가서 차비지만 거기서 같이 살아라고 문 밖에 버려요. 그러면서 뭐 어떤 감정? 짜릿한 서러움을 느껴요. 그리고 3년에는 정말 작은 새끼 갓 태어난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아주 작은 새끼 거미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부드러운 종이로 받아가지고 다시 문 밖으로 느끼면서 가슴 메이는 듯한 서러움과 슬픔을 느껴요. 1년에서 3년으로 갈수록 정서가 어떻게 돼요? 심화됩니다. 심화되고 정서가 심화된다는 것은 거미를 보고 느끼는 감정이 더 가까워진다는 소리지, 그지? 그래서 대상은 뭐야? 거미지. 대상과 심리적으로 가까워졌다는 소리야. 심리적으로 가까워진. 자, 미안. 아우, 지금도 목이 간질간질해. 자, 제목 이미 볼게요. 제목이 수라잖아. 수라. 아, 수라장이지, 그지? 자,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민족은요 거미 가족처럼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어 있어 이런 비극을 겪고 있어. 시는 이와 같은 공통점을 바탕으로 거미 가족과 우리 민족의 상태가 모두 수라와 같은 큰 혼란 상태임을 표현하려고 제목을 수라라고 붙인 거야. 기침 한번 더 하고 자 그럼 말하는 예 하자의 소망은 뭘까? 함께 모여 살았으면 좋겠지, 그지? 자, 거미 가족이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요. 우리 민족이 공동체적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년. 정리해볼게. 학습활동 정리. 1년은 거미 새끼를 문 밖에 쓸어내면서 1년의 감정이 무심함이고 2년은요 뭐 큰 거미가 나타났지 큰 거미를 문 밖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짜릿하고 서러움을 느껴. 3년은 제일 작은 새끼 거미를 보고 가슴이 메임 서러움 슬픔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감정이 심화된다, 그지? 심화된다. 그만큼 대상과 어떻게 해요? 가까워짐. 우리가 대상 가까워졌다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TV에, 뉴스에서 뭐 아프리카에 어떤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그거 정말 전혀 안 슬프지, 그지? 근데 내가 아는 어떤 대상이 어떤 일을 당했다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슬프고 아프지, 그지? 그만큼 정서적으로 가깝기 때문인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정서적으로 멀리 느껴졌는데 점점 이 거미 가족이 정서적으로 가깝게 느껴지는 거야. 수라는 아수라장 그 뜻이지, 그지? 수라는요, 큰 혼란에 빠진 곳. 그러면 이 시가 창작된 게, 시가 창작된 게 1940년대, 20년, 30년대야. 그러면 20년 넘게 우리는 식민 통치하에서 일제의 수탈이 절정에 이른 시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진 가족이 해체되는 시기를 살고 있어. 그런 비극적 상황이 모아 수라와 같다는 거야. 그러면 수라는요, 시인은 가족끼리 흩어져 혼란에 빠진 거미 가족 모습을 통해 일제 수탈로 가족이 해체된 누굴 봤다? 우리 민족을 본 거야. 우리 민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마치 혼란에 빠진 이런 게 마치 큰 혼란에 빠진 것과 같다고 생각하여 수다라는 제목을 지었을 것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자. 자, 문학작품에 심미적 체험이 나와 있어. 심미적 체험은 우리 문학작품을 보고 아름다움이나 추함, 숭고함, 비장함, 조화로움, 우스꽝스러움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 그런 느끼는 걸 우리 심미적 체험이라 그래. 우리 이제 뭐 하냐면 다음에 적용할 학습에서 배우는 흥부전이 있거든. 흥부전이 이제 뭐 우스꽝스러움, 해학적인 것을 느낄 수 있어. 문학 작품에서 해학적인 이런 걸 갖다 해학미라 그러거든. 해학미는 다음 시간에 하자. 여기까지 고생했다.